김기현과 당정일체, 야당 대표와의 악연.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어제 첫 최고위를 가졌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등등 새로 지도부에 당선된 분들도 한마디씩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 지도부를 첫 회의 날이기 때문에 잠시 일어나서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날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민심을 얻고 국정을 잘 이끌어서 기대가 크고 꼭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완전체를 갖춘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을 바라보며 일하는 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많이 보던 분도 저기 최고위원회 앉아있군요. 신임 지도부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김기현 신임 당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대통령의 가뭄 걱정 언급을 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가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대표님이 당선이 돼서 그런가 작은 비라도 오고 있네요. 그동안 사실 당이 조금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 곤란한 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대통령께서 국회 현안이나 당의 현안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여러 가지 정비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다 제거하겠다라고 김기현 당대표가 밝힌 부분이 오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누굴 제거하겠다는 건지, 어떤 걸 제거하겠다는 건지 궁금한데 마침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낙선하신 분들하고 다 이번 당선되신 지도부들하고 다 만남을 조만간 갔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하지 않는 그런 저질 공세나 또 내부 총질 일삼는 분이 아니라면 모두 생각이 같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계 대리인들 이런 분들 빼고는 저는 접점 찾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이준석계는 빼고 낙선한 사람과 함께 접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뭐 황교안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도 급기야 안철수 후보와도 같이 연대할 수 있다는 건데 이준석계나 이준석계의 대리인들은 빼고 하겠다. 그 앞서서는 김기현 당대표는 당의 곤란한 점은 다 제거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박정하 수석 대변인께서 이제 대변인직은 내려놓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지도부 아니에요. 지도부 아니죠. 이준석께는 제거하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동의하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온 그 당원들의 바람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라. 두 번째는 절대 갈등하지 말고 단합하고 화합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준석 계열의 우리 후보들이 받은 성적표가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그럼 본인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내에서 본인들이 어떤 위치가 있는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 당의 뿌리를 내리고 이 당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은 문을 열어놓되 본인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션들이 앞으로 좀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 기회를 주자. 극단적으로 가면 내년 총선에도 굳이 저는 힘을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 그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지역구를 뚫고 나와서 당의 한석이라도 보태며 착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지금의 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던 저 이준석 계열들이 다시 정치적 활로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다시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서 내부 총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저는 당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당은 좀 열어놓고 본인들이 어떤 취사 선택을 할지 향후 행보를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고 당원들이 그들을 평가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서는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친윤 혹은 윤핵관들이 총선 때 안철수 의원을 노원에 한번 의원을 거기서 했었잖아요. 노원으로 보내서 안철수 이준석을 둘 다 제거할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던데 요 조수진 최고의 발언과 맞물려서 기사가 좀 되던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 안 된다고 보고 안철수 의원도 현재는 지금 분당에서 지금 당권돼서 보궐돼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당에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예. 책임감 있게 뭘 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럼 본인이 예. 경선 과정에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험지 어딘가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럼 이런 서운함은 있습니까? 어떤가요? 그 이재명 대표도 하지 않은 총질을 이준석 전 대표와 대리인들이 했다. 이번 전당대회 때 그에 대한 서운함은 좀 있는 거죠. 조수진 최고 밝힌 것처럼. 당내에. 아, 서운한 게 아니라 당원들의 표심으로 나왔잖아요. 이미 표심으로 나온 거다. 그거는 안 된다고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도 당선 안 된 거잖아요. 그건 냉정하게 받아들여요. 총질을 하긴 했다는 거죠. 이준석 씨. 아, 그래서 작년에 우리 당이 이렇게 힘들었고 그래서 대통령도 뭘 제대로 못하는 상황으로 갔었고 지금 결과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마저 부정하면은 저는 이 당의 영원히 뿌리내리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준석 개인지 유승민 개인지는 선후 관계에 대해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됐는데 가혹한 얘기를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정한 경쟁을 말살시켰다. 국민의힘을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딱 전당대회 결과 나오자마자 유승민 전 대표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자 김재원 최고가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고만 한다는 평가받았다. 스스로 본인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결과에 대해서 좀 그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유승민 대표가 그 전에 바른정당을 만들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했던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8명이 모여서 당대표를 뽑고 최고위원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84만 명이나 되는 당원들이 모여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 깊이부터 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당화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지나친 비판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것들이 8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오롯이 겸허하게 우리 모두가 다 성찰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궁금한 게 유승민 전 대표가 이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누군 다른 뭐 이준석이나 다른 개를 응원할 게 아니라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으면 됐을 일인데 본인은 처음에는 나올 듯하다가 결과적으로 안 나왔단 말이죠. 왜 안 나옵니까? 그럼 뭐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최근에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경기도지사 뭐 이래서 실패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는 시간을 좀 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간을 좀 더 갖고 있는 게 좀 낫다고 보고요. 유승민 대표가 안 나오는 거는 결과가 뭐 녹록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 나왔을 거라고 보고 다만 저희 전당대회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만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초기부터 중간 단계 언저리 입금지 오면서 있었던 좀 투박했던 행동들은 좀 돌이켜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받은 53% 말고 나머지 47%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구성되는 당 지도부도 한번 돌이켜 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보듬거나 도닥길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그리고 앞으로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방식들이 필요할 거라고는 봅니다. 신임 지도부가 어떤 특정 개를 제거하거나 제거하려 해서도 안 된다라는 돌직구 발언도 들어봤습니다.